안녕하세요. 야에로 아트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딸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에는 어떤 색깔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옐로우커가 있습니다. 컴포저 그린이 있고요. 퍼머넌트 그린, 비리디안, 바이올렛 그레이가 있습니다. 존 브릴리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샛 그린, 올리브 그린, 그리고 옐로우 라이트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 붉은 색결에는 차이니즈 레드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로즈 바이올렛 필요하죠. 그리고 크림슨 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 색상을 조금 더 추가가 됩니다. 올리브 그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울트라 마린 블루가 있겠죠. 화이트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없는, 굳이 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좀잘 뜨시고 뜨셨다면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파리 부분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퍼머넌트 그린, 샛 그린, 바이올렛 그레이 써서 지금 하고 있는 붓은 827입니다. 4호구요. 지금 종이 위에다가 합니다. 천천히 따라해 보는 것도 좋죠. 화면이 조금 더 커서 크게 보면은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촬영하는 곳은 대구에 있는 화가촌 치미미술학원입니다. 네이버에 화가촌 치미미술학원을 치면 저희 학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끝부분을 정리를 합니다. 물감이 잘 올라가지 않을 때는 기름을 조금 써서 매끄럽게 표현을 해봅니다.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눌러서 여기도 있죠. 천천히 발라서 급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색감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에메랄드 그린입니다. 여기에 컴포저 그린 있죠. 붓을 하실 때, 자, 이렇게 해서 세워서 눌러서 다시 복구. 요렇게 모양을 주면서 하면은 그림이 나오죠. 요령입니다. 방법을 통해서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이 색깔이 이렇게 그린 계열이지만은 아주 다양하죠. 붓을 하실 때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려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색상, 컴포저 그린,
여기도 밝은 부분이죠. 동시에 같이 들어가면 되겠죠. 색그린 있습니다. 비리디안 있습니다. 눌러서 깨끗하게 처리를 합니다. 색상이 바뀌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여기도 뒤쪽에 있으니까 색상에 조금 다운을 시켜서 그레이 계열로 잡아주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조금 짙게 들어가서 끝부분. 색깔 변화가 있죠. 동시에 같이 들어갑니다. 짙은 색깔, 울트라마린. 이런 부분 다 끊기는 부분들, 강하게 색깔의 변화가 오는 곳은 정리를 깨끗하게 해주면 훨씬 더 정리하기가 좋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 봅니다. 여기도 끝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죠. 그 다음에 그린 페일과 옐로우 색깔을 쓰면서 기존에 했던 발랐던 부분들 밑으로 내려가면서 색깔의 변화를 줍니다. 이렇게 올려서 그 다음에 존 브릴리언트를 조금 써서 붓을 돌려서 깨끗하게 처리를 해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은 한 번만 하시면 되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 밝은 부분. 무엇보다도 스케치를 잘 뜨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올라가면서 색깔의 변화를 줍니다. 여기까지 따라 하셨나요?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저 그린. 색깔을 에메랄드 두 개를 써서 여기도 색깔이 비슷한 부분들
빛 받는 부분은 이렇게 밝게 처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빛 받는 부분과 네, 그림자 부분이 이렇게 나눠지겠죠. 급할 게 없죠?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포크를 조금 써서 속에 있는 색감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화이트 되는 부분을 써서 전 브릴리언트 그린 계열 밑에 조금 섞이죠. 이렇게 집어넣어서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 차이를 줍니다. 배합하는 거잘 보시고요. 천천히 따라 해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꾸 하다 보면은 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색깔을 집어넣고요. 이렇게 되면 조금씩 입체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색상을 다시 한번 잡아줍니다. 그리고 끝부분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하면서 딸기의 색상을 꼭지 부분이죠. 꼭지 부분의 색깔을 깨끗하게 처리를 해줍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 하셨나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색상을 잡아주고요. 하이라이트 부분. 여기도 잡아줍니다. 여기도 잡고요. 여기도 잡습니다. 아주 밝은 부분이죠. 여기도 잡습니다. 요쯤 되면은 비슷하게 나오죠. 끝부분, 밝은 부분이죠. 정리를 해줍니다. 색상. 자연스럽게 찾아줍니다. 그림자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딸기의 잎 부분을 이렇게 묘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끝부분은 처리 확실하게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자,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색깔을 바꿔 줄 겁니다. 자, 여기에 크림슨 레이크 울트라마린을 섞어서 그다음에 오크 부분 여기에 정리를 깨끗하게 해주면 딸기의 밑부분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딸기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끝부분을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이렇게 올려서 자세하게 묘사를 해줍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림이 나왔죠. 여기까지 따라 하셨나요? 그 다음에는 이 부분, 이제 그 위에 뒤에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여기 꼭지, 뒤쪽에 있는 꼭지 부분을 좀 면밀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위에. 봅시다. 여기 있는 부분, 어두운 부분도 색그리. 를 통해서 요 경계되는 부분들을 한번 좀더 강하게 해주면은 이렇게 더 입체감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밀하게 접근을 해봅니다. 이걸 확대해서 보면은 알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받는 부분이라든지 안에 인맥 보이시죠? 인맥. 인맥도 이렇게 표현해주면 더 디테일한 느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천천히 따라해보시면 누구나 다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따라 하셨나요? 이렇게 인맥 보이시죠? 인맥도 이렇게 하면 디테일한 느낌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 됐으면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데 또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 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한번 밑에 정리를 해주면 좀더 깔끔한 느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여기도. 이쪽에도 이렇게 좀 어두운 부분들을 살짝만 좀 집어넣으면, 이파리 부분 더욱더 세밀하게. 찍어주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요렇게 해서 위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딸기 부분, 딸기 본체 색깔 들어갑니다. 요거는 오로라 핑크하고 옐로 라이트 써서 안쪽에 색깔을 만들어 주죠. 자, 비슷한 색깔이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차이니즈 레드도 색깔을 자세히 보면은 색깔이 다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관찰이죠. 관찰을 통해서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빛 받는 부분을 좀 놔두는 게 좋죠. 이렇게 딸기 색상 어떤 색깔이 섞여 있는지 잘 보시면 됩니다. 딸기 씨, 아, 피에서 들어가면 더 효과적입니다. 로즈마리, 그 다음에 크림슨 레이크 세 개를 섞습니다. 섞고, 요건 이제 그림자죠. 딸기, 씨앗. 이때 알아두셔야 될 게, 요 관계 정리를 하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관계 정리를 하면서 들어가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딸기를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로즈 바이올렛 그린 스네이크. 여기는 그 다음 색깔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오로라 핑크 색깔 자연스럽게 입체감 나게끔 요거는 차이니즈 레드를 잘 쓰세요. 이렇게 색깔을 만들어줍니다. 이것도 이제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죠. 또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도록 잘 표현해 줍니다. 네이버 밴드에 야외로 아트를 치시면은 네, 저희 그 자료하고 이미지 자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가입해 주세요. 이렇게 색깔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죠. 그러면 입체감이 좀 나면서, 자, 이제 화이트, 그 다음에 바이올렛 그레이 두 개를 썼고 오로라 핑크를 씁니다. 자, 그럼 요 색깔이 나오죠. 요 색깔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보시고, 자, 여기다가 들어갑니다. 자,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조금씩 딸기의 윤곽이 나오죠.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 돌아가는 느낌, 그 다음에 씨앗의 반사광.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색깔이 바뀌죠.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딸기는 이 반사광 때문에 그러죠. 표면이 매끄럽습니다. 표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딸기의 그림을 그릴 때도 이 반사광이 많이 노출이 되죠. 이렇게 색상이 만들어집니다. 좀더 밝게. 자, 이 끝부분은 이렇게 조금 밝게 빛을 받는 부분이죠. 빛을 받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죠. 자, 밑으로 내려가면서 색상의 변화가 옵니다. 색상 잘 보시고, 이쯤 돼서 색깔이 또 바뀌죠. 색깔이 바뀝니다. 이렇게 크림 스네이크. 씨 부분. 색깔 맞춰서. 여기에 이제 씨가 있는 자리 묘사를 해줍니다.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죠. 씨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 하셨습니까? 다시 정리. 여기도 이렇게 씨앗자리 부분. 아무래도 이 딸기는 다른 것보다는 씨가 있기 때문에 씨를 머금고 있죠.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이러면 이제 딸기가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자, 크림스네이크. 크림스네이크하고 차이니즈 레드. 여기다가 울트라마린 조금 한번 써볼까요? 그 아주 짙은 색깔이 나오죠?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주 어두운 부분 있죠? 여기 그림자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색깔. 딸기 밑에 있는 부분들 반사가 어느 위치에 잡고 있는지 이렇게 밑에도 이렇게 정리를 깨끗하게 해주면 네, 여기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끝부분에 빛 받는 부분, 요거는 이제 씨가 들어갈 자리란 말이죠. 딸기는 산뜻하게 천천히 따라 하세요. 자, 이런 데는 이제 조금 명확하게 끝부분은 이제 정리죠.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좀 도톰하게. 여기 이제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을 잘 이해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하셨나요? 그 다음에 반사광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려면 이제 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하고 오크 색깔, 기존에 있는 붉은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갈게요. 이때는 자, 이때 이렇게 좀 집어넣고 여기 안에다가 잘 집어넣어야 돼요. 씨앗입니다. 덩어리째에서 여기는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씨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딸기가 먹음직스럽게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무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시 한번. 자, 요 색깔이죠. 오로라 핑크입니다. 오로라 핑크를 이렇게 피해서 아주 산뜻하게. 이거 발색을 좋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 다 칠할하지 말고요. 이 경계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만 정확하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럼 딸기가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보이죠. 이 색깔 자체로만 씁니다. 왜냐? 밑에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은 색깔이 굉장히 이쁘게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남아있는 부분들을 좀 정리 좀 할게요. 자, 그게 다 왔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색깔, 반사광이죠? 반사광 쪽에 색상을 잡아봅니다. 바깥쪽이죠? 반사광이기 때문에 잡아주면 훨씬 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 여기도 기름을 좀 쓰고 약간 묽게 해서 있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화이트 한번 써볼게요. 화이트 되는 부분 화이트만 쓰면 됩니다. 있는 부분 딸기 여기도 살짝씩 눌러주면서 조금의 차이를 통해서 딸기의 특징을 잘 살려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들어갔죠? 여기다가 화이트를 좀 써서 여기 C 쪽에 반사광이죠? 반사광도 표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옐로우 하고 오로라 핑크 써서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에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작은 붓을 이용을 해서 C 부분 정리를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밑에 그림자 조금 해보는 게더 안정적이겠죠? 그림자 보고. 그림자 부분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최종적으로 그냥 정리만 조금 한번 해볼게요. 이런데 아쉬운 부분들 마무리를 하는 거니까, 이런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촬영 장소는 화가촌 치미미술학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딸기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세요. 잠깐. 이게 조금. 네, 감사합니다.